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실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뺑소니 사고가 어떨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솔 교통상식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편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실무상으로 뺑소니 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딱 두 가지 유형이 대체로 나와요. 한 가지는 본인이 그 자리를 피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고를 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나중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친 그런 범죄자가 돼 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예요. 보통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본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 사고 처리를 하기보다는 당장에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면 더 가중처벌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뺑소니 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유형, 바로 내가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뭐 사고 처리를 못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뺑소니 사고, 이 사고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뺑소니 사고의 구성 요건,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한 범죄 성립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방어를 못 하시면 내가 정말로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범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도 높지만요. 운전면허를 4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생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라던가 화물차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게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 처리를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4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생업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 이런 억울한 뺑소니 사범으로 몰릴 뻔한 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런 유형, 즉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뺑소니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꼭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